자, 다음 한자는 줄일 축입니다. 그래, 줄이다. 이제 이게 잘숙자가 여기서는 음의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. 그래, 잘숙이 여기서는 이제 앞에 실사와 만나서 이제 그래, 축이 되고, 그래, 실로 짠 옷감이 이제 줄어들었다 해서 이제 줄일 축이 되었다 합니다.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실로 짠 옷감이 이제 빨래 같은 거 하면 이제 줄어들기도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줄일 축이 들어가는 건 뭘까요? 그래, 축소하다, 줄여서 작게 하다, 축약하다, 줄여서 요점을 뭐, 그래, 요점으로 하다, 축약하다. 그 다음에 또는 이제 뭐, 압축하다, 눌러서, 그래, 줄이다, 누를 압. 그래, 누를 압 써서 압축하다. 또는 감축하다, 덜감, 드러내서 줄이다, 감축하다. 농축하다, 짙을 농. 그래, 짙을 농. 그래. 자, 농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다 알지만, 그래, 액체를 진하게 또는 바짝 졸인다. 자, 그 다음에 또 이제, 그래, 신축성도 있는 거예요. 양말 같은 거, 뭐, 신축성이 좋다 할 때, 그래, 펼신 줄일 축. 그래, 뭐, 늘어나고, 뭐랄까, 뭐, 줄어들고 할 때, 그때 이제, 그래, 늘어나고 줄어드는 성질, 그래, 신축성. 자, 그 다음에 또 이제, 단축하다, 뭐, 단축수 같은 거. 그럼 또 이제 긴할긴 써서 이제 그래 긴축 뭐 긴축재정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. 그래 긴축 그래, 팽팽할긴도 되고 긴할긴도 되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그래 긴축 팽팽하도록 바짝 줄이다 즉어뭐 예산에서 그래 지출을 줄이다. 뭐 그다음에 또 이제 뭐 축지법 같은 데도 나오겠습니다. 축지법. 자 그러면은 줄일 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